네, 가세현 TV에 따르면은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에 이재정 후보가 다닐 때 유부남 이모 씨를 만났습니다.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또 반포 집들이까지 진행했습니다. 불륜을 저질렀다고 합니다. 더구나 상간담 미성년 자녀한테 학교를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협박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재정 후보는 지금까지 아무런 반박도 못하고 있습니다. 막장 드라마 아니겠습니까? 약간 사람의 도리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. 법적 책임을 가혹하게 지셔야 될 겁니다. 시작해 주시죠. 네, 가세현 TV가 보도한 것들 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통은 반론 보도랄지 정정 보도랄지 손해배상 소송이랄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.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런 반박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묵시적 동의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. 저 심재철은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. 사실 그대로 말했습니다.